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1월 25일 오늘 월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시장 양호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2.18% 상승, 코스닥은 1.97% 상승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또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수해 준 그런 날입니다. 자,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시장이 강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과 같이 기관의 외국인이 강하게 사주면 잘 간다. 개인은 오늘 던졌어요. 거꾸로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처럼 기관 외국인이 사 들어온 날 사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초강세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 SK 하이닉스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5%대 강세. 자, 삼성전자도 3%대로 뭐 상승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잘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수급이 그렇습니다. 수급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좋으니까 조정의 폭도 먼저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으니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예측한 상황이고요. 아침에 현대차 마이너스권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반등 나왔습니다. 1%대 반등. 자,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추가로 더 상승하게 된다면 이제 주도주 성향의 종목 비교적 20일과 이격이 좀 있고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일선 이탈함에도 불구하고 사 넣는 이유 주도주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도 퍼펙트. 자, 현대차는 여러분들께 뭐 자주 방송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자, 이날 매수해서 이틀 동안 33% 차익 실현 이후에 이 낙폭 다 피해내고 매수 그리고 8% 이상 상승.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13% 이상이겠죠. 여기가 8%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추가 매수. 자, 이제 추가 상승한다면 주도주인 현대차를 확실하게 더 물량 늘려서 잘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기아차도 오늘 6%대 강세 보입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강한 반등, 참 반가운 반등입니다. 자, 32만원권대에서 자꾸 밀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밀리지 않고 시장이 워낙 좋아서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61인근까지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자, 거래량이 좀 작은 게 좀 아쉽습니다. 거래 내일이라도 더 세우면서 60일 반드시 돌파 시도 나와야만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장 양호하게 가는 그런 상황에 발맞춰서 5.39%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21인근까지 강하게 반등. 자, 지금 현재 셀트리온 제약도 3%대 반등.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삼행제 중에서는 가장 모양이 반등을 강하게 해주면서 모양이 가장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말이 반복이 됐네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현재 가장 양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행제 중에. 자, 오늘은 상당히 강세 보인 종목들 많이 나왔는데요. 대한항공도 11.9%로 상당히 강한 양호한 모습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의 텔레칩스와 같은 종목도 13% 상승. 셀리버리는요, 발음이 오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셀리버리는요, 무상증자 소식으로 인해서 이틀 연속 상당히 강한 상승, 상한가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우호적으로, 외교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한 관계로 해 나가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화장품 관련주들 양호한 모습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양호. 그리고 중국 소비 면세 관련 신세계도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호텔 신라도 오늘 약간은 주춤했습니다만 이러한 섹터들 양호하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기간외국인 매수세 동반되면서 이제 신고가 코스피 랠리할 것인가, 그리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대로 이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희망찬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하루였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장 중인 미국 선물도 다우 선물 0.32% 상승, 나스닥 선물도 0.82%로 양호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 미국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만 된다면 내일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해 주시면 땡큐. 자, 추천 영상 올려 놓을 테니까요. 공부 다음 해 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